두 번째, 정진여의적 노력하라. 보통 욕망하라 해서 끝내시려는 분이 있어요. 간절히 욕망하면 이루어질 거다. 간절히 욕망하면 왜 이루어진지 아세요? 욕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별짓도 다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. 간절히 도박하고 싶죠? 그러면 도박을 하고 있겠죠, 언젠가. 간절히. 뭐, 욕망만 있는데 이루어졌을까요? 아니에요. 간절히 욕망하니까 집문서라도 들고 나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슨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할 용의가 있다가 그 간절히 욕망해야 되는 이유가 욕망을 해야 여러분이 노력을 달게 여겨요. 보통은 그 노력을 쓰게 여깁니다. 나 판사 되고 싶어. 사시 봐야 돼. 요즘은 이제 로스쿨 가야 돼.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. 보통 거기서 끝나요. 그쵸? 그러니까 사람들이, 아, 욕망이 약하니까 안 된다. 욕망이 더 간절했으면 됐을 텐데.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, 근데 어떤 사람이 공부는 안 하고 욕망만 엄청 그런 간절하게 키워요. 판사, 판사. 막 나는 이미 판사다. 막 벽에다 써붙이고. 막 집에서 재판하고. 가족들한테. 막 판사로서의 삶을 누리고 있어. 이미. 막 그러면 믿음이 되게 간절한 것 같죠. 그럼 로스쿨 가야지. 그러면 의욕이 싹 사그라든. 그렇게까지는 못 하겠. 자, 노력을 안 하면 안 일어납니다. 욕망하면 이루어지는 이유가 그렇게 욕망을 하면 대개는 노력하게 돼 있어요.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욕망하라가 첫 번째고 두 번째 노력하랍니다. 신통을 얻으려면 욕망을 원하셔야 되고 그다음 노력하셔야 돼요. 그다음에 염여의적 자나깨나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. 몰입을 해주셔야 돼요. 염 보세요. 지금 매 순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. 또 그거, 또 그거, 또 그거. 관여의적. 근데 자 여기까지 와도 안 돼요. 저 욕망했어요, 노력했어요, 몰입했습니다. 왜안 되는 걸까요? 연구하라. 좀 연구를 해보라는 거예요. 이치를 따져봐야죠. 그래야 그 올바른 피드백이 가능해집니다. 그 노력에 대한 올바른 피드백이 안 돼요. 연구를 안 하고 하면. 그래서 이네 가지를 갖추면 누구든지 신통을 얻을 수 있다는 건 현상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걸로 인해 현상계가 바뀌어요. 신통이 다른 게 아니라 현상계를 내 뜻대로 바꾸는 거예요. 그래서 현상계가 내 뜻대로 아예 안 되는 물건은 아니에요. 이런 노력,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면 내 뜻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현상계는 근본적으로 내 뜻을 다 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거는 무상하게 또 흘러가겠지만 분명히 내 뜻을 어느 정도 관철시킬 수는 있어요. 정당한 노력으로. 그래서 신통도 정당한 노력으로 신통을 부리는 겁니다. 자, 네 가지.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지금 무슨 그 요즘 자기계발서나 이런 데 들어가야 맞죠? 뭐 이렇게 시크릿 오브 시크릿 막 해가지고 네 가지만 지켜라, 욕망하라. 책 하나 글 사지 않아요? 이 노력하라. 막 욕망하라만 막책 시커멓게 될 정도로 보고 노력하라부터는 안 보실 수도 있어요. 욕망하라. 막 거기는 또 보고 또 보고 노력하라부터는 책이 되게 깨끗하고 뭐 이럴 수 있어요. 연구하라 쪽은 아예 뭐새 책이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해야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다.